뭐 사람이 들어왔어. 가정집으로 써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방은 이만큼 투자를 했어. 짓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여기 옛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 참 멋지네요. 안녕하세요, 노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서 탐사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출발할 때는 비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또 이쪽은 보니까는 날이 상당히 흐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촬영 중에 또 비를 만나지 않을까 내심 걱정도 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의 힘을 빌어서 오늘도 오지를 향해서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 직진! 오늘은 이렇게 오지를 찾다가 멋진 이런 정자나무 밑에서 지금 인사를 드리는데요. 계곡물도 이렇게 흐르고, 근데 저 위에 본게 아주 우리 한옥이 멋지게 지어진 한옥이 있어가지고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노르모와 함께 가서 얼마나 멋진 한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좀 관리는 잘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대문은 열려 있네요. 한번 가서 멋진 한옥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아이고, 뭐야? 아이고, 이 누리 사체가. 아이고, 일어나라. 아, 집이 보니까는 이거는 새로, 대문은 새로 이렇게 중축을 했고, 본체는 옛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 참 멋지네요. 근데 아쉽게 이렇게 그냥 숲속에 묻혀 있네요. 관리는 조금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덮어 나갖고는 이게 관리가 채안 되죠. 아, 볼까요? 이쪽으로 올라와서 한번. 아, 참 좋네요. 이 마을에 옛날에 살던 그런 유지가 이렇게 지은 건지, 또 보면 여기 행판은 있네요. 자, 실례합니다. 잠깐 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 이거 여기도 상냥식이 있네요. 자, 상냥식을 아시는 분은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 이게 몇 년도에 됐는지. 아, 이거 제각으로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방이 두 개인 것 같고요. 아, 욕실합니다. 이렇게 가정집으로도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선반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여기서 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 아주 전망이 괜찮겠네요. 이렇게 뭐 사람이 들어와서 가정집으로 써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방, 요것도 방이 모였는데 두 개인 것 같아요. 방이. 여기가 뒤안인데, 아이고야, 뒤안은 많이 좀 어수선하네요. 조금 이따 한번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도 보면은 색깔 같은 게 교체가 된거 보니까 수리는 한번 된것 같아요. 바닥 요런 거는 아마 옛날 그 자재 그대로고 나머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또 비를 맞고 하다 보니까 여기 사가 버렸네. 아, 참 아주 이런 형태의 한옥을 요즘 지으려고 하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개인이 짓는다라면은 그냥 뭐
한옥을 특별하게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외에는 이만큼 투자를 했어. 짓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이렇게 굴뚝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불을 떼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앞쪽에는 보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방이 두 개가 있는 곳은 난방이 가능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충분히 기거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정자인데 안타깝네요. 이렇게 지금 문중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정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개인이 하는 것보다 문중에서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관리는 잘 해놓는, 이 꿀뚝은 아주 멋지게 관리가 되어 있네요 지금. 그런데 주변이 이렇게 좀 풀이 무성하고, 여기 화장실도 보니까는 너무 안 맞게 지붕만 크게 해놓으니까 밑에가 힘을 받아갖고 쓰러지네, 쓰러져.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요? 밑에를 더 좀 튼튼하게 해가지고 올려야 위에 이 정도 무게가 올라가도 견딜 텐데, 이게 여기가 좀 펜수인 것 같아요. 요거 재래식 펜수로 썼는데 지금 뒤로 빼딱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형태네. 참 오늘 노르모가 오지를 차린 중에 아주 산 밑에 이렇게 딱 있고 앞에는 마을이 쫙 내려다 보이는 그런 멋진 곳에 한옥 정자를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 참 멋지네요. 이런 데서 뭐 한 달 살기 요런 걸로 하면 상당히 좋겠어요. 요즘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빈집을 오래 방치하면은 이제 뭐 어떤 페널티를 주니 안 주니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정자 개념에 이런 한옥, 멋진 한옥도 돈은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한옥도 관리가 안 되면 다른 분들에게 문용했으라도 좀 이렇게 한 사람이 맡아서 관리를 하든가, 안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라고 그냥 이렇게 남겨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완전히 왔어요. 사람이 살면서 관리를 해도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부엌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속 걸고 충분히 조금만 허가내가지고 달아내서 부엌 만들고 하면 멋진 곳에서 아주 조그만한 아주 고래등 같은 한옥은 아니지만 멋진 한옥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노동부가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곳들은 그냥 방치하지 말고 편안하게 아무나 와서 작은 돈 좀 지불하고 이렇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예를 들어서 수양을 한다든가 또 조용한 곳에서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싶다 간 분들도 이런 데는 빌려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렇게 정신수양 쌓으면서 좀 학문을 넓혀가는 그런 곳이 됐으면 하는 게 노르모의 바람이네. 자, 오늘도 오지 촬영 중에 조그만한 이런 한옥정자를 보고 또 주저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